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틱톡이라는 동작입니다. 틱톡. 이렇게 생긴 동작인데요.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아, 우리말로는 약간 틱톡 틱톡이 약간 똑딱똑딑 이런 느낌이죠. 다리가 똑딱똑딱 이렇게 움직여지는 느낌 때문인가 봐요. 자, 틱톡이라는 동작은 사실 이제 발을 좀 디테일하게 좀 써내야 되는데 우선은 뒤꿈치, 앞꿈치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시겠어요? 자기 발에 뒤꿈치와 앞꿈치를 약간 번갈아가면서 오른발 앞꿈치, 오른발 뒤꿈치 혹은 왼발 앞꿈치, 뒤꿈치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렇죠.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요거를 합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칠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왼발은 뒤꿈치, 오른발은 앞꿈치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그냥 한번 움직여 볼까요? 약간 밸런스를 잡기도 조금 쉽지가 않네요. 균형을 잡으시면서 틱톡 틱톡 해보시면 됩니다. 틱톡 틱톡. 자, 반대도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 이 상태에서 왼쪽 방향으로 발을 모았다가 벌리고 모았다가 벌리고 우선 제자리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움직여보는 발을 또 동시에 움직이는 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반대쪽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이게 준비가 됐다면 이렇게 시작한 다음 왼발 뒤꿈치 오른발 앞꿈치를 가지고 움직인 다음 반대로 가야 돼요. 왼발은 앞꿈치 오른발은 뒤꿈치로 한 칸 더 옆으로 계속 이렇게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꿔가면서 옆으로 가는 동작이 틱톡이라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동작 연습을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 만드시고 이렇게 반대도 이렇게 이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틱톡이라는 동작입니다. 카운트로 보시면 그냥 정박에 1, 2, 3, 4 1, 2, 3, 4, 5, 6, 7, 8 계속 움직이면 되거든요. 1, 2, 3, 4, 5, 6, 7, 8 이 와중에 계속 뭘 한다? 앞꿈치와 뒤꿈치를 번갈아가면서 벌리고 닫고 이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카운트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뒤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발을 약간 벌리고 시작합니다. 이때 왼발은 뒤꿈치, 오른발은 앞꿈치로 해서 1, 그 다음에 2. 계속 지금 앞꿈치와 뒤꿈치를 제가 바꾸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반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 앞꿈치와 뒤꿈치를 번갈아가면서 갑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요. 발이 약간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요. 이렇게 뒤꿈치와 앞꿈치를 엄청 떼지 않고 동작을 갑니다. 카운트로 보여드릴게요.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틱톡입니다. Heaven,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